황후산 조개마스터 화탱이와 개구예요. 오늘 저희가 먹어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아, 요리가 다 돼있죠? 자, 이게 뭐냐면은 병어돔. 네, 병어돔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분들 다 있을 것 같아요. 미리 얘기할게요. 병어돔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. 그 외국 어종 라운드 포파노라는 어종인데 병어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병어돔이라고 붙인 거예요. 돔 붙이면 좀 고급 어종처럼 보이잖아. 그래서 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병어과도 아니요. 이름만 병어돔이라고 하는 거지 아예 다르답니다.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음식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긴 해. 그치? 그치. 자,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살이. 엄청 부드럽다 이거. 입안에 꽉 차는데 이거? 완전? 진짜 크지 마라 이거 살이. 와. 일단 가득차. 요게 큰 게 아니라 지금. 이게 작은 차이. 요거는 중국산 양식이에요. 요거는 지금 있는 거는. 근데 이게 자연산일 경우에는 1m까지 큰데요. 1m. 와. 그러니까 병어는 사이즈가 원래 작아. 병어가 큰 놈은 덕자라고 해. 덕자. 덕자라고 하는 녀석하고 병어돔하고 다른 겁니다. 아예. 병어돔이랑 부르긴 하잖아. 정식 명칭이 아니어도 편한 대로 일단 부르겠습니다. 이 병어돔이 지방질이 되게 적다고 해요. 비린내가 거의 안 난대. 진짜 원래 요리를 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? 깔끔해 뭔가. 막 뻑뻑하지도 않고. 난 농어 같은데? 농어찜. 전번에 농어 이양념에 먹었었거든. 농어랑 식감 비슷한 것 같아. 얘네는 원래 얼굴이 이렇게 동그란가 앞에가? 콤파노라는 그 어종이 무늬나 색깔에 따라서 이름 앞에가 명칭이 붙는 거야. 얘는 라운드 콤파노고 얼굴이 동그랗고 주둥이가 들어갔어요. 꼬리가 V자. 이 녀석이 호기심이 엄청 많대. 수족관 이런 데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좋은데요. 똑똑하네. 멍청해서 다 좋아서 오는 거 아니야? 아까 어떤 애는 머리가 앞통수가 다 까져있더라고 여기가. 그 벽에 계속 박은 거지. 골라고? 응. 까치네, 까치. 까치? 까치야, 그래? 까치도 그러네. 막 가가지고 막. 너 그 옛날 그, 뭐야. 전래동화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니야? 맞아. 뭐 종 까치가 쳐가지고 그거 울린 거 뭐냐, 그거? 맞아. 나 그거 생각했어. 머리 쪽은 먹으면 안 되겠다. 왜? 멍청하다며? 일단 먹어도 되지. 좋아. 좋다. 한 마리면 한 4명 먹었어요, 4명. 푸짐하게. 병어돔의 맛을 한 세 단어 정도로 표현해봐. 담백하다. 그냥 담백한데?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쫄깃해, 그지? 맞아, 쫄깃해. 진짜 밥 먹었는데 배불렀다. 크지만 항상 딱 차려서 넣을 때 딱 중간에 하나 딱 놔도 내 정도의 딱 그 정도의 비주얼과 맛입니다. 매너가 아주 좋은 녀석이요. 요지까지 뭐 몸속에 품고 있어. 이따 이걸 요지를 써. 라운드 포파노. 이 녀석은 아주 괜찮았습니다. 얘 이름이 뭐라고? 병어돔. 아니 라운드 펌. 오 라운드 펌. 오늘 병어돔 뭐라고 정식 명칭은? 파운드 펌. 오 파운드 펌 잘 먹었습니다. 라운드 폼파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식감이나 이런 게 많이 찌기지도 않고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양념도 잘 배고 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번에 또 맛있는 거 재밌는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